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눈쟁이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것은 바로 지금 이 솜브라가 방벽 뒤에 있는 적을 해킹할 수 있는 패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일단 지금 PTR 서버 즉 테스트 서버에서는 시메트라 패치가 11월 23일을 기점으로 패치가 됐는데 그 패치 이후에 패치노트에는 없는 솜브라 관련 지금 패치가 됐습니다. 이게 패치를 하면서 버그가 생긴 건지 솜브라에 관해서 패치를 해준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방벽 뒤에 있는 적이 이제 해킹이 돼요. 라인하르트, 윈스턴, 그리고 자리아가 지금 해킹이 됩니다. 지금 영상 보여드리면 영상 나오는데요. 지금 보시면 라인하르트 첫 번째 라인하르트가 방벽 켜고 있는데도 지킵을 지금 해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다음 윈스턴의 경우에도 방벽이 켜진 상태로 지금 해킹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윈스턴이 해킹이 된다면 윈스턴 방벽 안에 있는 다른 적군도 해킹이 가능하겠다는 거고 자리아도 지금 해킹이 되죠. 방벽 켠 상태로 물론 해킹이 되더라도 켰었던 방벽 자체는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. 바로 사라지진 않고 그 켜져 있던 방벽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. 하지만 라인하르트가 방벽이 켜진 상태로 이제 해킹이 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솜브라가 이제 라인하르트를 충분히 카운터를 칠 수 있습니다. 물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라인하르트 바로 앞에 솜브라가 가서 감히 해킹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뭐 1대1 상황이라든지 등등 견제를 당하지 않는 포지션에서 정면에서도 이제 견제가 해킹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라인하르트를 충분히 무력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솜브라의 효용성 자체는 높아질 거고 그래도 이건 버그이기 때문에 버그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몰라요. 버그일 수도 있고 의도된 패치 사항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패치 노트에 안 나와 있다는 거는 의도된 패치 사항이 아닐 가능성도 꽤나 있습니다. 물론 블리자드가 모든 패치 내용을 패치 노트에 다 담지는 않아요. 패치 노트에 담지 않고 패치한 주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보면 충분히 솜브라가 이런 식으로 패치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현재 솜브라가 그렇게 많이 기용되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솜브라의 이런 버프를 이런 식으로 버프를 시켜서 솜브라가 기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걸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얼마든지 이거는 PTR 서버 말 그대로 테스트 서버이기 때문에 본 서버에 적용되기 전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.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하고요. 일단 현재 테스트 서버, PTR 서버에서는 지금 방벽 뒤에 있는 적들도 해킹이 되기 때문에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. 솜브라에 이게 본 서버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솜브라의 이런 능력 조금 더 이런 전략적인 플레이가 조금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눈쟁이였고요.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오버워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